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 목포에 왔는데요. 목포에 오면 역시 케이블카를 타야죠. 케이블카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타러 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긴 케이블카는 처음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케이블카를 좀 타려고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거리가 길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3시간. 네, 기대됩니다. 근처를 관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쭉 고아도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고 내려와서 내려가지고 고아도 해안 데크길을 쭉 둘러가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타고 왕복으로 돌아가셔도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드디어 목포 케이블카를 타고 내렸는데요. 코스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 유달산 한번 찍고 유달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등산로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고아도에 내려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관광을 할 수 있게 이게 만든 코스인 것 같습니다. 또 신기했던 점이 제가 지금까지 탔던 케이블카는 바닥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탈 캐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이렇게 투명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바닥에 보이는 이런 산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사방이 뚫려있는 느낌이라서 목포 시내를 하늘에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에 바로 목포 쫀득이를 먹으러 연인의 슈퍼에 왔습니다. 진짜 TV 보고서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쫀득이는 서울 쫀득이는 좀 얇았는데 이 목포 쫀득이는 두툼하고 결대로 찢어먹는다고 하고 찜통에 쪄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목포 쫀득이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아, 너무 기대되지? 네. 네, 하은이는 진짜 쫀득이를 먹어봤나? 많이 먹어봤어. 서울 쫀득이. 그쵸? 목포 쫀득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드디어 이 화제의 쫀득인가요? 이게 목포 밥통 쫀득인데요. 아,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얇고 길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매우 두껍거든요. 그래서 지금 찌고 있는데 한번. 아, 이렇게 또 찜통에 쪄먹는 게 포인트죠? 이거 뚜껑 한번 열 때는 이제 환호성이 막 나와야 되는데. 네,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밑에 이런 이 받침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스타일. 네. 그러다가 막 만두 쪄먹던. 그쵸, 맞죠. 어, 보글보글 소리 들립니다. 자, 이거를. 우와. 이게 말랑말랑해. 한번 만져보시고. 뜨겁지. 하은이도 한번 만져보고. 따뜻해. 베어 먹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떡? 살짝 떡같나? 떡인데, 약간 달달한 떡이야. 네. 떡볶이 떡 맛도 좀 나면서, 약밥. 약밥 느낌도 조금 나. 자, 그리고 또. 결대로 찢어지잖아요. 네, 결대로. 결대로. 이렇게. 결대로 하면 약간 맛살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 맛살 느낌. 아, 근데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맛이긴 한 것 같아요. 서울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TV에서 놀면 뭐하니에 나와가지고,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TV를 본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네. 생각하는 상상 속의 맛. 그니까. 근데 목포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맛. 아, 주민 씨도 그럼 드셨던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는 이걸 먹었죠. 아. 근데 이제는 없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복원을 해가지고, 그 이전 재료랑은 달라요. 이전의 재료가 밀가루, 뭐, 소금, 사카린. 네. 또 온도랑 습도랑 이런 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썹 공장에서 현미, 귀리, 찰보리, 옥수수, 호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맛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식감과 그걸 딱 느꼈을 때 그 느낌은 거의 흡사하죠. 네. 오히려 요즘에는 현대적으로 좀 좋은 재료로. 아, 이제 불량식품이 아니네. 그렇죠. 이제는 불량식품이 아니라 웰빙식품인데. 수자성이다 보니까
수량도 솔직히 잘 많이 못 만들어요. 핸드메이드 네. 웰빙식품이 되어버렸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촉촉하다가 좀 식어도 살짝 식으면서 또 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약간. 예. 이걸 주머니, 호주머니에 놓고 다녔다는 말 나왔잖아요. 아, 핫팩. 핫팩. 이제 딱 이거 두 개 들고 주머니에 넣으면 진짜 따뜻해요. 그러네요. 딱 들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겨울에. 오, 따뜻해. 아, 근데 옛날에는 이거 딱 집에 상한 다음에 이게 좀 식으면은 아랫목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지.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아랫목에 조금 데펴가지고 네. 먹을 수도 있었겠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아랫목이 있었거든. 어,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주머니에 네. 들고 가고. 그러니까 목포에 네. 오시면은 이제 뭐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가져갈 기념품들도 있는데, 목포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하나의 선물꾸러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선물이 생겼네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이렇게 목포 쫀득이를 직접 먹어봤습니다. 진짜 제가 TV에서 보고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목포에 오시면 꼭 한번 맛보시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맛볼 수 있게 이렇게 또 기념품으로 사와도 너무 네.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목포 쫀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